의사나 약사 유튜버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그분들과 저의 관점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5월 10일 기준 구독자 16,000명인데요. 해킹당해서 날린 3개월만 없었어도 2만 명이 넘었을 텐데 살짝 아쉽네요. 요즘은 제 영상에 대해 댓글로 욕하시는 분이나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신데요. 1년 전만 해도 의사도 약사도 영양사도 아닌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누가 써준 글 읽어주는 거 아니냐 등등 악플이라면 악플들이 달리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엔 오히려 열 약사 영상 필요 없고 건기남이 최고다, 여러 약사 의사 채널 보면서 공부하지만 건기남이 제일 시원하다 등등의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저한테는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 한 구독자님께서 왜 다른 약사나 의사들은 영상에서 대놓고 제품을 추천하는데 건기남은 그러지 않냐라고 문의를 주셔서 이번 시간에는 건기남이 생각하는 의사와 약사 유튜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그분들과 저의 관점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요, 약대나 의대를 나와서 약사나 의사가 되면 무조건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약사라고 해서 의사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무조건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약대나 의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공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약사나 의사분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잘 모르세요. 이거 진짜예요? 동네 약국 가셔서 아니면 병원 가셔서 물어보세요.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럼 유튜브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에 대해 알려주는 의사나 약사분들은 뭐냐? 그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 대부분이 약국이나 병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거나 약사나 의사이면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즉, 제품을 팔아야 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품을 홍보해야 하니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따로 공부하신 분들이죠. 이거요, 제가 약사나 의사 유튜버분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품 팔려고 유튜브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약사나 의사분들 영상 가끔씩 보는데요, 영상 찍으려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딱 보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죠. 특히 이 논문 저 논문 인용하고 이 인증 저 인증에 대해 알아보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영상 보고 감동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정도로 많은 의사나 약사 유튜버분들이 영상 한 개 찍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의사나 약사 유튜버분들이 하는 말을 모두 다 믿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품 추천의 경우에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 짚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분들은 책이나 논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공부한 분들이지 그분들이 저처럼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과 실제 현장에서의 제조시설 및 환경을 동시에 인지한 상태에서 원료를 다루고 레시피를 짜고 제품을 만들어 보지는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약사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추천할 때 균수가 많이 들어있는 것, 여러 가지 균종이 들어있는 제품이 무조건 좋다고 추천하거나 유명 원료사의 유산균 원료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추천 방법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제품에 균의 마리수가 수백억 마리 들어있다고 해서, 균의 종류가 10매까지 들어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균의 마리수와 종류가 적더라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내는 균주를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균주는요 대부분 안정성이 좋지 않아서, 즉 잘 죽어서 생균으로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무조건 생균으로만 만들어야 하니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기능성이 우수한 균주보다는 안정성이 우수한 균주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마리수 마케팅이 주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찾아보면 좋은 균주만을 적당한 마리수로 넣은 제품들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약사나 의사분들은 이런 사실과 내막은 모르고 무조건 마리수가 높은 제품, 균종이 여러 가지 들어있는 제품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약사 의사 유튜버분들과 건기남의 차이 아시겠죠? 제가 약사 의사분들의 방송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반 소비자들은 알기 어려운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의 작용 기전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너무 잘 설명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단, 그분들이 아무리 논문을 뒤지고 책으로 공부해도 건강기능식품 실무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약사나 의사분들처럼 영상에서 대놓고 제품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제가 만들어 파는 제품을 대놓고 홍보해서 팔면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제품 추천보다 제품을 잘 고를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질적 성장에 더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영상에서 제품을 대놓고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약사나 의사 유튜버분들과 달리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직접 종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공개적으로 추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 이익을 취하고자 남을 비교하고 비방하기는 더더욱 싫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많은 구독자분들이 건기남도 약사들처럼 영상에서 제품을 대놓고 비교하고 추천하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번 시간의 결론은 약사나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기능식품 전문가는 아니다. 그분들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따로 공부를 한 것이다. 구독자가 많은 약사나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가려서 듣자. 건기남의 관점은 그분들과는 좀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